타워크레인을 생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도다. 설계도에 따른 원자재로 각각의 부품을 만들고 그 부품들을 일일이 용접해서 거대한 타워크레인으로 완성해 간다.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원자재에 비해서 강도는 1.5배 이상 높아야 되며 또한 유연성이 확보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. 바람이라든지 작업을 하면서 그 흔들림이 발생하더라도 그 흔들림이 꺾이지 않고 그 강함을 유지를 해주면서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됩니다. 타워크레인의 핵심 부품은 구조물을 움직이게 하는 구동장치다. 전기로 도는 모터가 타워크레인의 동력장치. 360도 회전을 하는 회전기어는 운전실을 1분 20초 만에 한 바퀴 돌게 해서 크레인 작업을 원활하게 만들어준다. 하루에 한 대 생산되는 타워크레인. 그만큼 거대한 구조물이다. 그렇다면 타워크레인의 작동 원리는 무엇일까? 어떻게 무거운 물건을 거뜬히 들어올리는 것일까? 크레인의 원리는 도르래하고 지뢰를 사용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리가 되겠습니다. 그중에 이제 하나가 도르래인데 도르래는 두 가지 종류입니다. 고정도르래와 움직도르래. 고정도르래는 힘의 방향만 바꾸고 움직도르래는 힘의 방향도 바꾸면서 힘을 덜 들이고 물체를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장치죠. 예를 들어서 움직도르래 하나를 사용하면은 줄이 두 개가 매달립니다. 그러니까 한 물체를 들어올릴 때 줄이 두 개가 매달려 있으니까 힘이 2분의 1로 줄어들죠. 움직도르래가 두 개가 되면은 줄이 네 개가 매달리게 되기 때문에 힘이 4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. 세 개면은 6분의 1, 네 개면은 8분의 1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. 그래서 인양 능력이 3톤 정도다라고 했을 때 움직도르래를 4개를 쓰면은 24톤까지 들어올 수 있는 거죠. 타워크레인의 거대한 철사줄은 운전실 뒤에 장착된 커다란 모터에 의해 움직이고 움직도르래가 철사줄 끝에 달려서 갈고리로 물건을 들어올린다. 움직 도르래는 철사줄의 개수대로 무게를 분산해서 훨씬 가볍게 물건을 들어올릴 수 있다. 타워크레인에 사용되는 지뢰의 원리는 시소놀이를 생각하면 된다. 상대방이 나보다 무거우면 받침점으로부터 내가 더 멀리 떨어져야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것이다. 아파트 공사장에서 가장 많이 쓰는 12톤급의 경우를 보도록 하자. 거리에 따라서 들 수 있는 무게가 달라지는데 70m 끝에서는 고작 3톤을 들 수 있을 뿐이다. 받침점에 다가갈수록 들 수 있는 무게는 늘어나고 12톤급 타워크레인이 들 수 있는 최대 무게 12톤은 20m 지점부터 들 수 있게 된다. 자동차 잭도 지뢰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. 펑크난 타이어를 교체할 때 자동차를 들어올려주는 잭. 생활 속에 사용되는 지뢰의 원리다. 가위도 받침점이 있어서 작은 힘으로 큰 힘을 낼 수 있다.